아침에 여기 있구나. 팬케이크랑 바나나 오믈렛 프라이드 에그랑 뭐 먹지? 아, 똥까파. 오토바이를 어제 그제 너무 많이 탔어요. 어제 300km를 탔거든요. 그제 200km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 오토바이 에간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300km면은 사실 거의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진짜로 하루 종일 타야 되거든요. 거의 제가 12시간 탔어요. 또 코스 자체가 더난 코스였기 때문에 쉬운 코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폭야에서 이제 하루를 좀 쉬었다 갈 건데요. 고민했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기도 하다가, 폭야가 이 동굴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투어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투어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싸. 캐나다 친구 어제 만났거든요. 그 친구 얘기 말로는 혼자서도 갈 수는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 지난번에 묵었을 때 혼자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파라다이스 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이라도 혼자 이렇게 갔다 올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그 파라다이스 동굴 혼자 좀 이렇게 둘러보고, 오후에는 여기서 수영도 하고 조금 쉬면서 내일 예정을 좀 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65달러에서 뭐 100달러까지 가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케이브들이 있고 정말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 아니면 그런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할 만하지만, 그게 아니면 뭐 네, 이 주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그래서 엔진 쪽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우라 막 터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수리를 일단 먼저 하고 나서 동굴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My engine little bit problem. Sounds noisy. 두두두두두두. 아, 빠졌구나. 아, 오케이. 아, 어쩐지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빠진 거였구나. 아, 간단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토바이 타면서 하나씩 또 배우네요. 네, 이런 것들 하나씩 보면서 배우고 나중에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결국 이거를 이제 새로 가네요. 저번에 한번 그냥 고정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빠지고 하니까 아예 새로 이제 바꿔서 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소리가 이제 달라요. 그렇지, 딱 내가 생각했던 이 사운드지. 아, 다행이다. 마침내 파라다이스 동굴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물론 대부분 투어를 해서 올 수도 있지만 저는 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투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투어를 하면은 동굴 두 개인가 가는 건데 뭐 65달러? 액티비티 뭐 포함하고 점심 포함해서 하긴 한데, 어차피 폭야 동굴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뭐 거기는 못갈 거니까 몇몇 동굴들은 혼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다크 케이브라든가 이런 데는 가이드 동반해서 가야 된다고 해요. 입장료는 25만 동, 한 사람당 12,500원 정도 되네요. Hello. One person, yeah. $225. Yeah, right. 네. 티켓도 이제 받았고요. 이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다. 이 풀내음이라든가 시원하고 지금 이 자연의 소리와 냄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멋있다. 뭐야, 아직도 570m 걸어야 돼? 아씨. 나 끝이 아니었어. 570m 더 걸어야 됐어. 와, 이거 뭐냐. 와, 한 10분 넘게 올라왔는데 지금 끝이 없어. 아직도 가야 돼요. 난산 중턱 온 느낌인데? 와우. 대박이다. 오, 박쥐 아닌가? 씨, 박쥐면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야. 진짜 어디 사진에서 보던 그 모습의 동굴 그대로예요.
다른 동굴들과 비교가 안 되는데. 들어가도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계속 그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와, 생각보다 진짜 크다. 생각 이상으로. 뭐냐? 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 거야?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정말 그 투어를 참여 안 하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투어를 했으면 단체로 와서 물론 친구도 사귈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금방금방 또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혼자 오면 이런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아우씨, 올라오는 길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아무튼 네, 정말 좀 괜찮은 네, 동굴이었습니다. 정말 값어치 있는 와볼만한 곳입니다. 폭략해방 오시면 꼭 한번 와보시고, 뭐 다른 투어 같은 거 하셔도 좋고,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당일 투어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 투어, 다양한 액티비티들 함께 하는 거, 네, 그런 걸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 케이브에 갔다 왔고요. 오후에는 여기서 수영도 좀 하고 좀 휴식도 좀 취하고 이제 내일을 위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부러 수영장 있는 것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 빠져나가서 오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영장. 네, 멋진 수영장이 있죠. 꽤나 건물이랑 시설이랑 깔끔해요. 그리고 관리를 엄청 잘해서, 여기가 이제 도미토리 룸인데 관리를 엄청 잘했어요. 쿠션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 자리도 이미 관리를 한번 더 해줬어요. 사실 굳이 체크아웃 하는 거 아니고서야는 안 할 텐데 제 자리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아침도 포함되어 있고, 가격이 근데 4,000원도 안 해요. 대박이죠. 3,700원? 3,600원? 이거 아침 포함해서 이 가격이니까 정말 좋은 가격이죠. 도심에서 살짝 거리가 있긴 한데. 맥주도 하나 먹어줘야겠다. 아이고, 이게 여행 왔을 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영도 즐기고 맥주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 여유. 마가타산 하루 이틀 더 있다 하고 싶은데 며칠 뒤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갈 수 있을 때 가고, 그 다음에 비가 있는 곳에서 조금 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은 내일 출발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폭량에서 시키는 쌀국수는 어떨지. 얼큰해 보이는 게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에는. 맛있다. 맛있다. 오케이. 보면은 고수가 없어요. 고수가 아니라 우리 치면 약간 쪽파 같은 거랑 파를 넣었어요. 어쩐지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나 맛있을 수밖에 없지. 그냥 국물이 뭔가 비슷해요. 고기 육수에다가 먹는 진짜 약간 우리나라식 쌀국수랑 더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최고. 와, 쌀국수 진짜 지역마다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어. 와, 맛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달라요. 제가 알기로 그 중부지방이 아무래도 음식이 해산물에다가 그 북쪽 남쪽 이게 음식이 다 모이기 때문에 가장 다양하고 맛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 중부지방 음식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후에랑 뭐 호이안도 그렇고 한번 기대해 봐야겠어요. 와, 최고.